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 가족이 일렉기타 입문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모델 사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타 브랜드 길모어사의 모던 빈티지 EX 모델 리뷰입니다. 길모어는 파주시에 위치한 기타 공방으로 최근 커스텀 기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과거에는 양산형 모델이 꽤 있었으나 현재는 주로 커스텀 오더 위주로 기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모던 빈티지 EX라는 이름으로 양산형 모델이 새로 런칭되어 호기심을 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그럼 기타의 스펙과 디테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길모어 기타만의 헤드쉐입이 눈에 띕니다. 로고는 볼드하게 배치되어 하이엔드 기타 돈 그로시를 연상시키네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넥 목재는 로스티드 메이플이며 지판은 로즈우드가 채택되었습니다. 색이 짙은 게 꽤 좋은 로즈우드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PPS 재질의 42mm 노트, 미디움 니켈 프렛, 22 프렛, 14 레디우스 옵션입니다. 전형적인 스트라토캐스터 쉐입의 바디로 목재는 포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험싱싱 픽업 배열로 길모어 자체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며 알리코 5 마그넷으로 제작된 픽업입니다. 잘 보면 픽업의 폴피스가 베벨컷으로 마무리되어 경사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알리코 5와 베벨컷 폴피스, 빈티지 기타의 디테일을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브릿지는 6포인트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스플릿 토글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브릿지의 험버커 픽업이 싱글 픽업으로 스플릿됩니다. 그럼 바로 기타의 사운드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 가족이 일렉기타 입문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모델 사줄 겁니다. 그만큼 좋습니다. 우선 마감, 흠잡을 곳 없습니다. 가격대를 상회하는 깔끔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프렛 마감 깔끔하고 도장도 깔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넥 피니쉬인데 보통 이 가격대의 넥 피니쉬는 나뭇결이 다소 적나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별도의 피니쉬 처리가 안 돼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오일 피니쉬 처리를 따로 한 것 같아요. 덕분에 굉장히 고급진 넥감을 보여줍니다. 넥은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도톰한 넥 쉐입입니다. 아마 이 넥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고 손에 잘 맞을 넥일 거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게 대박입니다. 일단 프론트와 미들 싱글 픽업,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빈티지 스트랩톤을 꽤나 본격적으로 들려줍니다. 진짜 잘 만든 픽업인 것 같아요. 험버커 픽업은 좀 부드럽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다소 먹먹한 감이 있어요. 고역대가 좀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릿지 픽업을 싱글로 스플릿 했을 때도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사실 이 상태 그대로 써도 무방하겠지만 만약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진다면 1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 브릿지 픽업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돈 안 아까운 업그레이드일 거라 장담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분명 바디가 엘더가 아니라서 아쉽다 라는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기타는 소리 좋으면 장땡이죠. 그냥 이 기타 소리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포플러 바디라서 아쉽다 라는 말은 쏙 들어갈 정도로 잘 만든 기타입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컬러감인데요. 블랙, 캔디 애플레드, 쉘 핑크, 소닉 블루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다 과하지 않고 딱 이쁜 색감을 잘 뽑아냈습니다. 플라스틱 포츠도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에이징된 화이트라서 기타가 전체적으로 조화롭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신경 쓴 모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모던 빈티지 모델명답게 전체적으로 빈티지 스트랩 사양을 많이 가져오면서도 이런 편의적인 부분, 모던한 스펙이 잘 공존해 있는 기타입니다. 이 모델 판매가가 45만원입니다. 현재 초도 물량에 한정하여 38만원에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8만원에 구매하면 개꿀이지만 혹여나 초도 물량 할인을 놓치더라도 45만원 주고 그냥 사면 됩니다. 돈값 그 이상 하는 기타입니다. 여기서 1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브릿지 픽업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도 가성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브릿지 픽업까지 업그레이드해서 55만원 정도를 썼다고 해봅시다. 감히 말하건대 60만원 선에서 판매되는 스콰이어 클래식 5보다 훨씬 좋습니다. 분명 좋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저라면 이 브릿지 세드를 교체할 것 같아요. 하이우드 빈티지 세드 괜찮더라고요. 처음 일렉기타 사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사십시오. 세컨 연습용 스트랩 가격 부담 안 되면서도 괜찮은 거 하나 드리고 싶다. 이거 사십시오. 아마 이쯤 되면 지난번에 리뷰했던 바커스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커스 신품가가 39만원이고 이 모델이 45만원이죠. 유의미한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척이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